해머스 장군이 죽던 날 성 남쪽 수비군 200이 움직인 사실이 있었사옵니다. 대장군도 몰랐단 말이에요. 군두가 신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. 평상시에 해오던 훈련이라곤 하나 품신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스러워 조사 중이옵니다. 품신 없이 군사를 움직인 군두를 내 앞으로 끌고 오라. 예, 폐하. 큰일 났습니다. 무슨 일이냐? 폐하께서 대장군과 호위무관들을 시켜 제게 군사를 내어준 군두를 잡아들이려는 모양입니다. 탄로날 것이 뻔한데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? 형님, 전 그자가 해못을 한 것도 몰랐습니다. 곧 저를 불러 불벼락이 떨어질 텐데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? 내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 말거라. 군사를 움직일 시에는 짐에게 품신을 하라 했다. 헌데 무슨 연유로 내게 품신도 하지 않았느냐? 그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를 간 것이냐? 천무산으로 간 것이냐? 왜 대답이 없느냐? 천무산에 군사를 이끌고 갔냐고 묻지 않느냐? 폐하, 폐하. 소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의를 물리쳐 주십시오. 모두 물러가라. 말해보거라.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아무것도 모르는 아우를 다그쳐 군사 200을 빼낸 건 소자입니다. 소자가 해머스 장군을 죽였습니다. 지금 뭐라 했느냐? 소자가 해머스 장군을 죽였습니다. 이놈! 아바마마와 부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. 닥쳐라 이놈! 소자의 목을 치시더라도 그리한 까닭을 들어주십시오. 소자, 전객부에서 소임을 다하던 중 과거 한나라에 대항했던 다물군과 해모수 장군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해모수 장군이 아바마마의 목숨과도 같은 벗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그걸 알면서도 그와 같은 짓을 했단 말인데. 부여의 백성 중 상당수가 해모수 장군에게 구출되었던 옛 조선의 유민들입니다.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해모스 장군의 출현을 알게 된다면 아바마마께서 지켜온 이 부여는 어찌 되겠습니까? 나라는 갈라지고 기회를 노리던 한나라는 군사를 일으킬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. 소자, 아바마마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. 소자의 중심이 잘못된 것이었나요? 아바마마의 칼을 막겠습니다.
마야말로 부여의 황제가 될 용기를 지니셨습니다. 신부득불 충심으로 마마를 섬기겠나이다. 물러가라. 난 부인에게 기운을 차리라 말할 자격도 없어. 난 부인에게 눈물을 거둬줄 염치조차 없어. 주몽을 찾아 관라 안으로 데리고 와놔라. 예, 폐하.